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주간 테스트 질문 받을게요. 없어요? 없으면 지난 2회 거에 2회 17번에 못 꺼낼 것까지는 없어요. 주간 테스트 2회 17번에 문제가 뭐냐면 답이 잘못되어 있어서 17번이 폐순환 경로죠. 폐순환 경로. 그럼 폐순환 경로가 좌심실에서 시작되어서 쭉 가서 이제 심장으로 다시 들어갈 미쳤어. 우심실. 그래서 우심실에서 시작되어서 쭉 폐로 갔다가 다시 어디로 해서 심장으로 들어가냐면 당연히 좌심방인데 답에는 좌심실로 돼 있어서 여기가 좌심실이 아니라 좌심방. 요것만 고치면 되겠습니다. 그죠? 물론 이제 교재에서, 답에서는, 여기 우심실을 생략하고 했습니다. 문제에 이제 우심실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 답에는 여기서부터. 그래서 여기 좌심실이 아니라 좌심방. 너무 당연한 거라서 질문이 한 명밖에 안 들었어요. 오늘 건 질문 없어요? 없으면 오늘 진도 갈게요. 170쪽 혈당량 조절이죠. 이제 우리 항상성 조절의 구체적인 내용을 배울 텐데 항상성 조절의 중추는 간뇌, 더 구체적으로는 간뇌 시상하부. 그래서 줄여서 시상하부라고도 하죠. 여기 혈당량 조절이건 체온 조절이건 삼투압 조절이건 모두 항상성 조절의 중추는 시상하부. 이미 소화